네, 2024년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라는 슬로건으로요. 탑 가정 모두가 2024년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사운을 외치고 도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회에서 서명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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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탑 통합 조회는요, 6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미국 캐나다에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데니엘 팀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팀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토론토 뉴에이지 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니엘입니다. 나의 전 직장은 에어 캐나다에서 일했고요. 엄마이신 셰론호즈 마스터 에스터를 통해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전 직업은 미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애터미 비전을 보고 애터미에서 부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2024년도의 목표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모두 함께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고요. 올 한 해도 수고해 달라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슬기로운 센터 소개는 생략하고요. 사장님들의 스피치와 리더님의 메시지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탑 센터의 강문주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란탑 센터 소속 강문주입니다. 저는 현재 전주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한상현 총장님, 그 다음에 윤상식 본부장님, 이철희 국장님 산하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소비자로 오랜 기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소비 기간 동안 저는 20대에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일을 약 8년 정도 하고 그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회계 자격증을 따서 회계 사무직도 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서 약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성남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이제 이 타지인 전주에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주에 내려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서 잠시 쉬는 기간 동안 엄마의 권유로 박한규 회장님과 이성영 박사님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터미를 알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회생활에서 남는 거는 이제 퇴직금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20대에 10년 동안 애터미를 했었다면 지금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되면서 2022년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그 애터미 사업의 이제 활동과 백만갑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PPT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저의 첫 고객은 제 아이였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제 스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이 recording in progress. 애터미 제품에 아이 키즈 제품들을 많이 하나 한두 개씩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첫 고객인 아이가 애터미 제품이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세라베베 아니면 목이 아플 때는 아이들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뿌려줘도 좋거든요. 그렇게 뿌리고 감기 걸리나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가래가 끼거나 그럴 때는 저희 아이도 베도라지를 같이 섭취합니다. 이렇게 제 아이가 먹고 쓰는 제품들을 주변 아이 엄마들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른 육아를 하시는 아이 엄마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고 애터미 제품도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키즈 제품이 아니더라도 애터미 제품들은 항상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 성분 제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제품들을 그 제품들을 알리면서 소비자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진 이 전주 아무도 없는 이 전주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게 처음부터 백만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나 스폰서님들한테 많이 상담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처음에는 애터미 제품이 있는 팜플렛을 들고 이제 가게들을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무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가게를 들어가면 딱 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하고 그 제품 팜플렛만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항상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백만갑 하는 이 팜플렛 드리고 개척 나가는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도 조금씩 스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해모임 드셔보셨나요? 해모임 아세요? 그리고 치약 칫솔 한번 써보셨나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더 길게 더 그 개척 나가는 가게 주인분들과 좀 더 긴 시간을 대화를 하는 스킬이 조금 생기면서 두세 번은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제품 좋아요로 시작을 하고 네 번,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서로 안면이 트이니까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건강이 괜찮으신지 서로의 신뢰 쌓기를 점차 3회, 4회부터는 신뢰 쌓기가 되면서 어느 순간 서로가 이제 친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저를 믿고 이제 제품을 써주시는 소비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 팜플렛뿐만 아니라 제가 디자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지를 따로 또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애터미 백만갑을 작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했을 때 이제 이 전단지를 듣고 이제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가끔은 이렇게 커피가 든 전단지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께서 회전이 빠른 길거리보다는 회전율이 느린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다니는 공원을 추천하셔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천변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천변에는 산책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같이 저도 운동을 하면서 애터미도 알리고 그 다음에 애터미에 대한 정보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뷰티케어입니다. 저는 센터가 모란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주에서는 저희 집에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브닝 케어, 그 다음에 스킨 케어 세트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 아파트 단지,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저의 고객들에게 집도 찾아가고 집에도 초대하면서 애터미 제품들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워낙 애터미가 오래됐기 때문에 워낙 애터미 제품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들은 알고 있었지만 한두 번은 5년, 6년 전에 써보셨지만 지금은 쓰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아 이제야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나중에 제가 스킨케어를 하면서 나중에 이
방법, 어떻게 이브닝 케어를 쓰고 어떻게 스킨 로션을 발라야 되는지 제가 직접 소개를 하고 하니까 더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는 그 필링제를 폼클렌징을 하고 그 다음에 필링제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잔여물이 남는 것 같아서 또 폼클렌징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가 너무 얼굴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필링제를 아예 제품, 웨트맨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쓰는 법이랑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도 해두고 체험도 해드리니까 필링제를 처음에 사시고 그 다음에 점차점차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스킨로션까지 이제 저의 고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를 통해서 생긴 이렇게 아이 엄마 고객이 저 지인분들도 이렇게 데려오셔서 같이 이제 스킨케어를 이렇게 집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백만감 활동을 밖에서도 그 다음에 집에서도 초대를 하면서 백만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백만가지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문주 사장님 멋지게 성장할 2024년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승급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탑센터의 하경환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한 하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요. 현재 학생들과 함께 진로와 진학 문제를 코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혜란 총장님과 장혜정 본부장님 그리고 문욱국장님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이번 직급 도전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터미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 계기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이어왔던 스폰서 사장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 애터미를 하는지 몰랐고요. 다른 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서 그분이 이제 해모임을 꺼내셨고 그때부터 저는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병이 좀 있었던 저는 해보임과 애플펜론 그리고 보이차를 이제 샘플로 먹어보면서부터 그때부터 마트 체인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별로 의심도 안 했고 그냥 시작했고요. 지금은 집에 있는 제품들의 상당 부분이 애터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근차근 백터미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직급이란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은 사랑방에서 그 부평에 있는 작은 사랑방에서 스폰서 사장님들과 같이 애터미를 함께 공부하다가 우연히 스폰서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급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한 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스폰서 사장님께 이제 이번 기회에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조금 이제 긴 편지를 좀 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 도전이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사실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스폰서 사장님께서 제보들을 보여주시니까 생각보다 훨씬 좀 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진 제보들을 보면서 그 안에 또 생소한 사장님들 이름까지 보면서 이게 정말 될까 이제 가능할까라는 불안감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스폰서 사장님들 믿고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전 주변에서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 이제 기도도 하시고 왔다 갔다 정말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도 봤지만 그래도 사장님들께서 정말 박한규 회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1%의 가능성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잠 설치면서 새벽까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희망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덕분에 정말 직급 도전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가지고 저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팀으로 얽히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만약 지금까지 저라면 이제 저는 혼자 일을 하는 걸 되게 선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라면 분명히 혼자 빨리 가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도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오래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한 직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지만 거의 강사님 두 번 정도 변할 만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기 쉽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는 그 딱딱했던 껍질이 계속 말랑말랑해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사운처럼 영혼을 다해 저를 이끌어 주신 모든 스폰서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품의 감동으로 시작한 애터미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분당탑센터의 강경화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당탑 소속 뉴 세일즈 마스터 강경화 인사 올립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장혜란 총장님, 장혜정 본부장님, 문옥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현재 20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투잡을 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찾아보다가 2023년 10월 17일 이 광대뼈 골절 수술 하루 전날 현재 스폰서인 김미리 사장님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시스템에 답이 있다고 해서 퇴원 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아픈 가운데도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한 결과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서 12월 하반기 직급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를 믿고 도전했으나 63일 만에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앞두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정말 밀착 케어해 주신 우리 김미연 팀장님과 여러 스폰서님들의 도움으로 직급 도전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서 애트미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팀워크로 재심 합력이라는 사업을 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트미에 한번 미쳐보자는 생각으로 24년도에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팀장 직급 도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애트미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로 새롭게 시작하시고 도전하시는 사장님께 응원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역 탑센터의 최강수 샤론우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탑9 애터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리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최강수입니다. 저희 스폰서로서는 우리탑의 노재용 본부장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권두환 본부장님, 한상현 총장님, 제가 이 멀리 계신 지금 이 노정구 단장님 모시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제가 이 PPT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네, 제 소개는 이렇고요. 네, 저는 17세 때, 17살 때부터 이제 골프채를 잡고 프로골퍼가 되겠다는 이 야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반세기 정도 되네요. 48년을 했었고, 그 하는 동안 저는 이 많은 우승도 했지만, 이제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제가 어찌 보면은 이 골프하고 애터미는 상반되게 이 굉장히 닮은 게 많아가지고, 아, 이게 참, 애터미와 골프는 깨어질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걸 느꼈고요. 역시 저도 1년 동안 이 클럽을 잡고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매진하고, 때로는 이 보름달을 보면서 달을 맞추는 골프공으로 달을 맞추는 이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2년이 흘러서 또 프로골퍼 선수가 돼서 또 저희가 150명, 200명, 300명, 500명 안에 들어있는 이 선수생활을 하면서 또 이 우승을 향해서 또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1승, 2승 또 채워지다 보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저는 늘 이 성공은 이 목표에 항상 밑에 또 생각해요. 항상 이 뭘 얻을 때마다
아, 성공적으로 이뤘구나. 아, 또 오늘 또 목표를 성공적으로 했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되게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 지금 해온 이, 제가 이 해왔던 이 운동 세계에서 결단, 목표, 설정,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오면서 많은 우승을 해왔지만, 저는 큰 꿈이 있었어요. 남들은 우승 한 번도 못한 분도 많겠지만, 제가 회원들이 한 8,000명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좀 다른 선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30승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1부 투어 15승을 하고, 시니어 투어에서, 챔피스 투어에서 15승을 하자. 그리고 제가 멋있게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부 투어, 어려운 1부 투어에서는 15승을 거뒀는데, 챔피스 투어에서 이제 10승을 거두고, 2승만 더하면은 제가 이제 15-15 클럽을 들어가서 이 명예전당 입성을 하고, 아, 지금 입성은 됐지만, 그거 하고 은퇴하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 거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오리탑을 오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좀 노정구 단장을 만나게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말 들어보니까 또 저를 너무 반겨해 주시고, 저를 너무 또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저 후배들을 또 많이 아시고 그래서, 아, 이런 분도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까지 다단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모르고, 저는 지금도 다단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성료도 모르고, 저는 다단계면 어떻고, 천단계면 어떻고, 만단계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 좀 기가 솔깃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었죠. 그래서 반장님과의 이 나눈 대화 속에서 한번 해볼까? 그래,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애터미 선택을 해도 후회는 하지 않겠네. 지금 애터미를 잡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후회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한 2승을 남겨놓고 제가 이 30승을 포기를 하고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의아하고 이런 또 생각도 많았겠죠. 근데 저는 그 굴하지 않고 또 제일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7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제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이 승급을 하고 보제를 하고 이렇게 이 승급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제가 이 생각하면은 잠이 오질 않고 심장이 뛸 정도로 저는 되게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계단을 막 1년 한 계단씩 막 가고 싶어요. 근데 프로골프 선수로서 1년에 한 번씩 우승하기도 힘든데 우승하는 것보다는 쉽겠다. 그럼 7년이면은 7계단을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하루 늦어져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계단을 가는 도중에 어찌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또 어려운 일 닥치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연장전을 나가서 이 졌던 생각과 우승했던 생각을 많이 비교를 해요. 힘들 때는 제가 이 연장전 나가서 질 때도 있었는데 그 한타만 잘했어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을 제가 잃어가면서도 해왔는 사람인데 애터미 이 정도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어렵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애터미가 지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골프 선수로서 우승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쉬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아침에 9시, 10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돼야만이 제가 이제 퇴근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집사람은 좀 그렇겠지만 제가 나와서 청소도 하고 때로 라면도 끓여 먹고 일을 하려면 이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조금 이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우리 스폰터께서 이 자리를 지켜라. 이 자리만 앉아있더라. 앉아있으면 제가 혼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알겠어요. 한 분, 두 분 찾아오시고 미팅을 거쳐서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저 밑으로 어찌됐든 간에 많은 파트너가 만들어져서 프로골프 선수들이 저희 선수들은 8,000명 되는데 8,000명 중에서 1% 정도만 성공을 시켜도 같이 이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이분들을 내가 꼭
전도를 해서 애터미 사업을 꼭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드린, 아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이제 저 밑으로 이렇게 파트너가 만들어졌고요.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긴, 기나긴 이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게 7계단도 중요하지만 한 계단 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폰서님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나 제가 이 운동만 하고 오다가 이 첫 번째로 제가 사회생활 한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우리 노재웅 본부장님이 정말 잘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제가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주시고 저도 아무튼 프로골프 선수로서 해왔던 그 후광은 저버리고 저도 어깨가 되게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놨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대통령도 이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세일즈 마스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성공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시간이 나를 위해서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공할 그날까지 같이 함께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것만큼 애터미를 통해서 꿈과 목표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급하시고 결단하신 모든 사장님들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해 계신 수익가이 한상현 로얄마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총장님? 잠시만요. 네. 됐어 나왔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이제 거울이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은 지금 많이 춥다고 들었어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저는 보시죠? 반팔 인도네시아에 네. 애터미는 일과 여행 이거를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반동에서 또 우리 이동우 임페리얼님이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오신다니까 또 원데이 세미나를 본사에서 열어가지고 또 성대하게 예,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일과 그 여행을 같이 하면서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동 날씨는 지금 한 22도에서 한 27도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진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좀 했지만은 이런 삶을 제가 살 수 있었을까, 애터미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자면서 하는데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하셔서 이렇게 애터미 성공하셔서 같이 이렇게 오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시간이 있지만 저보다 이렇게 이미 성공해 계시고 또 애터미 사업에서
최고로 성공을 하셨고 또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 계시는 정말 대단하시죠. 그분을 제가 모셔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트 하기 전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1%의 영감 그걸 얻어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스폰서님이자 최고의 성공자이신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을 모실 때 모셔서 우리 그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단장님 모실 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거 많은 남자 임페리얼 마스터 이동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빅미팅에 이렇게 초청이 됐어요. 아, 코로나 때는 좀 일상사처럼 하다가 또 이렇게 한 1년 이상 빅미팅 없이 하다가 또 만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그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청중에 막 난리치지 않으면 흥이 안 나는 타입인데, 여기 이렇게 조문하면 아주 답답해요, 속이. 어쨌든, 인도네시아에 힐링 휴가로 왔는데, 휴가 오자마자 인도네시아 법인장이 또 내가 온 걸 알고 세미나를 만들고, 또 오늘은 또 이 아침 또 준미팅에 참석하라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뵙게 됐지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앞에서 우리 그 초보 사업자님들 스피치 하는 걸 들어보니까, 초창기 때 생각도 나요. 그리고 그저께는, 여러분들은 그 본부장에서 한 준미팅에 제가 또 잠깐 그 세미나 참석을 어떻게 인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그 토론 주제 발표도 들어보고, 격세지감을 느낀다 볼까? 사실 저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메이 9년, 하이디벡 6년, 렉서스 시너지 하나까지 17년 반 동안 다단계 성공을 위해서 진짜 그 제 인생을 걸고 했지만 처절한 실패를 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포기했다가 저희 직장 상사를 통해서 이 애터미를 전해 들었을 때 진짜 떨렸어. 17년 반 동안 제가 간절히 원했던 거는 좋은 물건 싸게 파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물건도 두 가지 밖에 없고 진짜 화장품은 너무너무나 진짜 그 모양이 요새 말로 후졌어. 네? 쌩얼백이라는. 그리고 저를 진짜 힘들게 한 거는 홈페이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부터 성공하는 날까지 그 떨림, 진짜 가슴 떨림은 지금까지도 늘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우리 사업자님들을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한 거는 뭐냐면 why, 왜 하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그 목표가 없다. 방금 전에 최강수 프로님 그 제가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진짜 28승에서 졌고 애터미를 한다는 것 자체도 참 감동스러웠고 그분 말씀 중에 골프보다 애터미가 쉽다. 그거는 진짜 제가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프는 점점 실력이 줄지만 우리 애터미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프로가 돼가죠. 진짜 프로가 돼갑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의 아까 스피치 들으면서 진짜 그분의 목표, 목표를 진짜 철저한 목표식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와이 얘기한 이유도 왜 하는가 하는 거에서 진짜 슈퍼드림, 애텀의 모든 사업의 문제점은 그 목표, 슈퍼드림으로 싹 끝나요. 어떤 갈등 문제, 어떤 행동,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슈퍼드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슈퍼드림, 노프라블럼. 빅드림, 스몰 프로블럼. 스몰드림, 빅프로블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목표, 꿈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는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떨었거든요. 왜? 내가 벌이라고 분명히 번다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모두가 월 1억이 진짜 통장에 팍팍 들어온다면 가슴 안 떨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억은 벌써 넘었어요. 지금 1억 5천만 원 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겸손해서 이덕우라는 사람은 진짜 똑같은 일을 다섯 번 망한 찌질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섯 번 도전했다 다시 했지만 그 회사마다 전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성공에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내가 가장 빨리 성공했던 이유는 애터미란 사업이 진짜 물건 좋고 싸고 가입비 월간만 없으면 진짜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죠. 17년이라는 세월과 그 처절했던 삶, 나중에 비닐하우스까지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떨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그 성공한 다음에 많은 매스컴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항상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한 번도 힘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힘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래도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시작한 날부터 성공한 날까지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들다는 그 일들이 저라고 없었겠어요? 저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카드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인맥이 없을 때 이 사업을 만났어요. 그래도 우리 파트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날 처음 만났을 때 뭘 느끼냐니까, 내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녀가, 그래요?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슈퍼드림이 진짜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아까 보니까 세비마스터를 도전하는 분도 있고 성취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데 진짜 못하다는 거는 드림빌딩, 우리 사업은 꿈을 키워나가는 삶이에요. 만약에 지금 오토카페사라는 거는 임페를 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슈퍼드림을 마음 그 드림빌드 꿈을 너무 키워서 월 1억은 분명히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모든 건 해결된다는 슈퍼드림 노프로블럼. 지금 또 우리 회사도 보면 스타마스터나 롤마스터나 크라운클럽 리더스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일을 잘 안 해. 거기에 만족해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엊그제 그 본부장 미팅에서 세미나에는 어떻게 들릴 것인가 그런 토론을 하셨는데 노미팅? No success.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애터미 시작하는 첫날부터 성공하는 그날까지 항상 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 그 두 가지만 기억해도 성공하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애터미 초창기 사업자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 17명 전부가 신용불량자였죠. 또 창업하신 분도 신용불량자, 17명도 신용불량자. 또 제가 그 첫 유럽여행 갔을 때 그 첫 그 성공자들 중에 신용불량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또 제가 아, 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간절함과 절박함의 크기가 또 성공의 크기가 되더라. 그래서 요즘 그 제가 우리 종로센터의 사업자들도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아 지금은 물건도 600까지 에다가 우리 회사가 전 세계 다이렉트 셀링 업체 중에 10위, 연간 매출 2조 2천억. 어마어마한 성취를 해나가고, 사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유럽 법인 오픈이나 가서 그 스피치 하는데, 제가 스피치하고 영어로 하고, 그 부스가 쫙 이렇게 거기서 다 각 나라별로 이제 스피치 그 통역하는 걸 보고, 진짜 우리 회사가, 아, 진짜 글로벌 회사가 됐구나라는 걸, 내가 스피치하면 내가 감동을 했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또 지금 중국 오픈했죠. 인구가 15억이에요. 한국, 전 세계 모든 나라 법인이 하나인데 중국은 법인만 벌써 10개예요. 오픈 첫해 4천억 하고, 이번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4천억을 유치하고, 앞으로 저는 한 5조 이상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아메가 그걸 했었으니까. 한국을 보면 한국이 아메가 30년이 됐어요. 근데 그 멤버십은 120만 밖에 안 돼. 애터미 15년인데 300만이에요. 그럼 중국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시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배 이상의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단순 계산 10조.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 그 저 같은 분 진짜 가슴이 막 떨리고, 어떤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슈퍼진 갖고 계시나요? 예? 월 1억이 눈앞에 보여요? 예? 그럼 떨려야 돼요. 난 진짜, 그, 항상 얘기하지만, 감사해 받는 말은? 뭐예요? 당연하다. 우리 사업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애터미가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주는 원가 48%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다고. 저는 애터미 시작할 때 그 선크림 SPF 50 PA트리플 33나노 그걸 내가 38,000원에 팔던 물건이 8,000원이라는 그 한 가지만 갖고도 끝났어요. 진짜 이 물건 하나 가지고 또 성공할 수 있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그리고 가입비 월간 문제 없다는 건 바로 성공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바이더를 세 번 망했는데, 바이더를 회사에 제가 했던 이유는 무한단계 무한조 글로벌 안성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 왜 안 돼요? 가입비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근데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어. 그러면? 무한단계 무한적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면 기적이죠. 그러다 보면 내 다운라인에 나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했다. 또 나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사람, 더 잘 파는 사람, 다단계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떨려 안 떨려요? 이 화면으로만 보니까 떠는지 안 떠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방법을 떨립니다. 진짜 그
지금 우리 애터미 환경은 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300만밖에 안 되죠. 슈퍼드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조국사하고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회원들이 저에게 한 질문 중에 진짜 많은 질문 속에 어떻게 하면 미치냐? 미치면 성공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미쳐요? 슈퍼드림을 만들고 그것이 조국사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것만 확신하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미쳐? 안 믿으니까 안 미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미치세요. 아니 미치는 건 당연한 건가? 나는 애터미 처음 물건 두 가지밖에 없고 카탈로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간판도 없을 때부터 난 미쳤는데 왜 지금도 안 미치는지 전 알 수가 없어요.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라는 시스템보다 앞서는 게 미치는 거거든요. 애티튜드. 어떤 자세가 제일 훌륭한 자세냐? 미친 자세가 가장 훌륭한 거고. 내 사업의 크기는 여러분의 성공의 확신의 크기거든요. 저는 옛날 15년 전에 제주도 회원들한테 야, 너들 세미나 안 오면 안 가. 응?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청주공항에 버스 대절시키고. 그 리더의 의지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그러면 복제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업은 지금 이렇게 국제 사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드림을 가지고 하는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파트너에게 복제가 돼서 그것이 나한테 성취로 오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그만을 드리고. 네, 어쨌든,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새는 제가 이제 글로벌 미팅 이렇게 할 때, 질문을 받아야 돼.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했거든요. 그래 보면 그 질문 속에 다 이유가 있어.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오늘 이런 아침 시간에 그런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은 말 이렇게 보세요, 좋은 말.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런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어록을 남기셨죠.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네. 진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쉬시는데 어려운 갑자기 저희가 어렵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핵심적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의 영감 방향을 잡는데 성공하는데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한마디도 안 빼놓고 메모를 했어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 계속 동안 들었었지만 정말 그 핵심적인 얘기만 하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이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반둥에서 16일 날 새벽에 이제 인천공항에 내릴 겁니다. 모두 우리 다 같이 내릴 건데 하여튼 그 동안에 몸 건강하시고 또 추운데 감기 들지 마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멘트 마치고요. 사회자인 우리 허미애 국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총단장님을 만나 우리는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총단장님과 하상현 총장님께 올해와 같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1일 내일 목요일은요,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13일 토요일에는 양재에서 부업과 세미나가 있습니다. 14일 일요일에는요, 분당탑센터에서 부업과 세미나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17일은 탑 팀장 이상 리더십 교육이 노정구 단장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성공고 외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성공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탑 파이팅입니다. 네, 성공고 준비! 야! 시작!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파이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